미미. 근데 저 아저씨는 사람을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지? 혹시 저 아저씨 무슨 귀신 같은 거 보나? 꼬마야, 네 어깨에 귀신이 붙어있어? 아이, 뭐 말도 안 돼. 이상하네. 누구지? 누구세요? 어? 옆집 아저씨? 그 이 아저씨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. 뭐가요? 그 일단 조금 그 들어가도 되겠냐? 네. 무슨 일이지? 근데 무슨 일이세요? 그 집에 그 부모님은 안 계시니? 네. 이런 거는 그 너희 부모님한테 좀 내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.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? 너 조금 전에 아저씨랑 눈 마주쳤지? 네, 그런데요? 근데 너 어떻게 했어?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왔는데요. 이놈! 응? 어른이랑 그 눈이 마주쳤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눈을 깔았어야 되나? 아니지! 그 어른이랑 눈이 마주쳤으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지. 그렇게 하는 게 그 예의 바른 행동이야. 알겠어? 근데 아저씨도 저한테 인사 안 했잖아요. 응? 아니 그 야 그거는 그 당연한 거지. 이 아저씨가 너보다 그 어른인데. 아저씨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요? 응? 아, 야, 그 이 아저씨가 그 아무리 어려 보여도 그건 아니지. 농담입니다. 너 안 되겠다. 이 아저씨한테 예절 교육 좀 받자. 네? 예절 교육이요? 미미. 자, 어른한테 물을 줄 때는 그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? 여기야. 이놈. 응? 그 어른한테 뭔가를 줄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줘야지. 아, 두 손으로. 여기야. 이놈. 아, 왜요? 아저씨가 말한 대로 두 손으로 줬는데. 줬는데 아니지, 그 드렸는데. 두 손으로 드렸는데.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손으로 잡아서 구석하게 드려야지. 아, 두 손으로 컵을 잡아서 여기. 그렇지, 이렇게 해야지. 근데 아저씨는 왜 두 손으로 안 받아요? 그 내가 더 어른이니까 그렇지. 그러면 어른이 더 편한 거네. 편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예절이라고 그러는 거야. 예절? 그러면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뭔데? 예절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? 어? 예. 아니 그 아니 그 그게 지금 중요해 그렇게? 어? 아니 그런 건 아닌데. 지금 사례가 걸렸는데요. 웃어? 아, 그럼 웃긴데 어떻게 안 웃어요? 참아야지. 그리고 아이고 그 괜찮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아니 지금 딱 봐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거를 굳이 물어봐야 되나? 놈. 아, 알겠어요. 아저씨 괜찮으세요? 응, 괜찮아. 오빠 괜찮으면서. 뭐라고? 아니에요. 자, 그럼 다음 교육. 또 있어요? 자, 이번에는 길을 가다가 그 어른이랑 어깨를 부딪혔을 때. 그냥 안 부딪히게 조심히 다니면 되는데. 네가 그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부딪힐 수도 있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. 아, 아프잖아요. 이놈. 그게 아니지. 네? 아니 그러면 아픈데 뭐라고 그래요? 먼저 어른한테 그 아
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? 하고 물어봐야지. 아니 근데 같이 부딪혔는데 왜 저만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? 일단은 네가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고. 자 해봐.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? 그래 뭐 괜찮다. 이놈! 뭐야? 왜 저한테 괜찮냐고 안 물어봐요? 그래 그 고마야 그 괜찮냐? 아니요 합의 봅시다. 어? 뭐라고? 제가 지금 어깨가 빠진 것 같거든요. 이거 봐요 완전 빠졌죠? 아니 그 야 그 빠진 거를 잘 좀 껴봐. 제 팔이 무슨 레고예요? 끼면 그냥 들어가게? 아니 이게 되게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그게. 아 농담이에요. 이놈. 자 이번에는 그 어른하고 대화할 때야. 어른이랑 대화할 때? 너 혹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복숭아가 뭔 줄 알아?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복숭아? 모르겠는데요. 천도 복숭아. 그 복숭아가 그거 천도까지 올라가면 그 얼마나 뜨겁겠냐. 이놈. 아? 아니 또 왜요? 아 이렇게 어른이 농담을 했으면은 웃어야지. 아니 안 웃긴데 어떻게 웃어요? 그래도 웃어주는 게 예의야. 진짜 안 웃긴데. 자 아저씨가 다시 한번 해볼게. 그 어 너 그 산토끼의 반대말이 뭔 줄 알아? 모르겠는데요. 바다토끼. 아? 하하하하하. 와 정말 재밌다. 이놈 그 웃는데 영혼이 없잖아. 그 진심으로 웃어야지 진심으로. 좀 더 영혼을 이렇게 가득 담아서. 그렇지. 그러면 아저씨는 그 이만 가볼 테니까 그 다음에 또 보자. 다음에 또 뽑아요? 너 아직 예절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. 아 됐대. 그럼 아저씨 간다. 네. 이놈. 왜 그러세요? 이렇게 어른이 가면은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. 그만하고 가세요. 어이구. 아 저 아저씨 진짜 피곤하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